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자녀 특례 채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나 그런 선택을 보게 되면은 참 이게 대한민국에 속한 공적기관이 맞는가 그런 의문문도 떠오르고 때로는 이게 나라가 맞나라는 그런 한탄도 좀 떠오르게 되고 뭘 숨길 게 많기 때문에 저렇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정도인가 그런 의혹도 여러분들 생기게 되고 참 사람들이 근방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비리가 의혹 수준이 아니고 비리가 속속 들춰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감사원의 직무 감사를 거부하겠다. 이게 이제 노태학 씨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데는 그만큼 숨겨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겠죠. 예. 아빠 찬스가 있었고 형님 찬스가 있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자식들을 예. 또 채용한 지역세습까지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체 감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은 아, 이 사람들이 숨겨야 될 것이 굉장히 많구나. 그 어떤 사람이 무리한 행동을 할 때는 그 무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배경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리수를 둘 때는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필연적인 이유가 한편으로는 예, 이런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그 다음에 고위직의 지역 세습도 있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지역 출신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예, 세간의 여러분들 의혹을 숨기기 위한 부분일 것이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소위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연쇄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예,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태하게 여러분들이는 선택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둘까? 뭘 숨길 것이 많아서 저렇게 무리수를 둘지 않을 수 없을까? 정말 숨길 것이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하게 유출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난번 그 대선 과정의 속구리 투표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렇게 먼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가 됐습니다. 그때는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예, 거부하는데 선관위가 승리를 한 겁니다. 속구리 투표 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감사원 감사가 추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에서 이른바 속구리 투표에 관한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받았고 현재 자체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됐고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속구리 이름들 투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의 징후를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거부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허지부지 된 겁니다. 감사원 입장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체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여러분들 1년 3개월이 흘렀는데 선관위 여러분들 자체 감사 결과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원 태도인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정권 하에서 일어났으면 의뢰의 그 양반들은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소꾸리 투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 한번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대통령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찬 거죠. 공직기관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든 감사원이든 간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소꾸리 투표 때 이런 변중만 올리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유병호 씨가 변중만 올리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에 부정선거 부자도 여러분 낸 적 없고 부정선거 여러분들 정자도 내세운 적이 없고 부정선거 선자도 내세운 적이 없고 부정선거 거자도 내세운 게 없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큰 문제가 많았던 소꾸리 투표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조차 한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정권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여러분 6월 1일 지방선거에 또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2020년 4월 5월 보궐선거에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우습게 보니까 물로 보니까 허당으로 보니까 핫바지로 보니까 정신들 체리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뭐 선관위 무슨 뭐 감사가 어떤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 행해온 걸 보게 되면은 이번에 뭘 하겠냐 이야기예요. 목숨 걸고 해도 좀 될똥 말똥 하는 것이 그 악인데 거대한 악인데 뭘 할 수 있겠냐 이야기. 기대감을 접을 수 없지만 그래도 향 믿었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예 자녀 세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박찬진이 사무총장 딸을 선관위 8급에 특제를 하고 송봉섬 이름 딸을 7급에 특제를 하고 신호영 이름들 딸을 7급에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름들 발표해졌는데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의원실 산하의 전봉민 의원실 산하의 이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4건이 발견된 겁니다. 자녀를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특제를 한 겁니다. 정모 인천선관위 4급 자녀 인천선관위 7급 김모 인천선관위 4급 자녀 이렇게 여러분 한 겁니다. 이건 새로 밝혀진 거죠. 예. 결국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이 감사가 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피하고 이제 뭐 다른 거 하니까 나라가 정말 나라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대통령 직책이 뭐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소꾸리 투표도 이렇게 유야무야가 됐네. 우리가 뭐 계속 한 가지 주제를 그냥 파헤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아파트는 열심히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죽 여러분들 그냥 윤 정부를 우습게 봤으면은 윤 정부 산하에서 이루어졌던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겠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장관을 승진시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 잘했다. 네 칭찬 고맙다. 그래서 박찬진과 장관이 일주일 만에 됐죠. 고생길 앞으로 헌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오건이 박찬진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노태학의 첫 번째 작품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파헤친 것이 도둑놈들 오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지금까지 이름 출간됐던 네 건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